대출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림경제, 해동농서 등 두 가지 문안에 나와 있고요. 산림경제 호만선 1700년 되고 대출차 온조 탕법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실을 제거한 대추를 물에 끓여 즙으로 다려내고 생강즙, 꿀과 함께 골고루 섞어 사기 항아리에 넣고 잘 저어 농도를 알맞게 한다. 먹을 때마다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넣고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대추 사양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사양을 또 넣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양을 안 넣고 그냥 생강즙하고 꿀만 넣어서 보관했다가 끓는 물에 한 숟가락씩 타 먹으면 그것이 대추차가 되겠습니다. 조리법 1. 굵은 대추의 실을 제거하고 물에 끓여 즙으로 다려낸다. 2. 1위 대추즙과 생강즙, 꿀을 골고루 섞어 사기항아리에 넣고 잘 저어 농도를 알맞게 한다. 3. 매 잔마다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넣고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. 되어 있습니다. 사기항아리 숟가락 잔이 필요합니다.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이고요. 대추차 원조탕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큰 대추를 실을 제거하고 물에 달인 즙에 생강즙과 꿀을 타서 세 가지 맛을 골고루 섞어 자기 항아리 속에 넣고 저 농도가 알맞게 하고 사양을 조금 넣는다. 한 잔에 큰 숟가락으로 하나씩을 떠서 팔팔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. 거가 필용 실용지 신은지에 되어 있는데요. 사양을 넣기 때문에 이는 대추 사양차가 되겠습니다. 조리법. 대추는 큰 것을 준비하여 실을 제거한다. 2. 물에 대추를 넣고 달여 즙을 만든다. 3. 대추를 달인 즙에 생강즙과 꿀을 넣고 섞는다. 세 가지 맛을 골고루 섞도록 한다. 4. 자기 항아리에 삶을 넣고 사양을 조금 넣는다. 사양을 안 넣으면 그냥 대추차, 사양을 넣으면 대추 사양차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기 항아리에 대추차를 넣고 농도가 얼마지만 사양을 넣는다. 마실 때는 큰 숟가락으로 하나를 한 잔에 떠서 넣고 팔팔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기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